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2020학년도 11월 학력평가 모의고사 33번부터입니다. 자, 영어 속담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Imitation is indeed the sincerest form of flattery, even when it is unconscious. 자, 이 문장은 원래 Imitation is the sincerest form of flattery. 모방은 가장 진실한 형태의 찬사이다. 라는 속담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람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은 진정한 찬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flattery는 남의 환심을 사려는 excessive 와 insincere praise, 즉 과하거나 진정성이 없는 찬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아첨으로 번역이 되죠. It's the sincerest form of flattery란 일종의 아첨이긴 하지만은 상당한 진정성을 가진 아첨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찬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레미 콜리어와 앤드레 데시어가 지은 엠퍼러 마르코스 안토니오스의 Conversation with Himself라는 1708년 작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You should consider that imitation is the most acceptable part of worship and that the gods had much rather mankind should resemble than flatter them.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린 모방이 숭배에 가장 합당한 부분이라는 것을 또 신들은 인간들이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보다 그를 닮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영국 작가 유스테이스 버드젤은 1714년 The Spectator No. 605라는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Imitation is a kind of artless flattery. 모방은 일종의 꾸밈없는 찬사이다. 즉 모방은 일종의 찬사이고 일부러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artless와 sincerist는 의미상 묘한 닮고 형용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속담이 지금의 형태로 쓰인 것은 찰스 칼렙 콜튼이 지은 Racon와 Many Things in Few Words Addressed to Those Who Think 이라는 작품 1820년 그 작품에 와서라고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 속담을 응용하여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Imitation is the sincerest form of flattery that mediocrity can pay to greatness. 모방은 범용함이 위대함에게 바치는 가장 진지한 형태의 찬사이다. 여기에서 mediocrity라는 단어는 평범하다는 의미인데 그저 평균 정도 수준의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범용이란 단어가 있는데 평범하고 변변하지 못함 또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mediocrity는 우리말의 범용을 닮았죠. 하여간 이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평범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방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것을 모방하는 것은 그저 범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Imitation is not just the sincerest form of flattery. It's the sincerest form of running. 어떤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형태의 학습이라는 뜻이죠. 샤넬의 설립자인 코코 샤넬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If you want to be original, be ready to be copied. 독창적이고 싶다면 모방당할 준비를 하라. 즉, 사람들이 당신의 독창성을 멋지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 모방할 것이기 때문에 코코 샤넬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